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먹방입니다. 편의점에서 요즘 못 먹었잖아요. 그게 자리가 앉을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제가 예전에 항상 가던 편의점 있죠. 고향에 내려온 김에 편의점 먹방을 찍어야죠. 오늘은 여러분 편의점 안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입수자. 이렇게 눈도 비어있죠. 돈가스 엄청 크네. 그러면 돈가스 하나 먹고 소세지 하나 먹자. 쫄볶이도 한번 먹어볼까? 만두. 국물떡볶이 하나 있어야겠죠? 탄산수. 버스가 차가워서 같이 부엌에 돌려야겠어요. 어차피 튀김옷이 안 바삭하네. 간장은 찍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위에 살짝 뿌려줄게. 국만두, 쫄만두 이렇게 있고요. 치즈 스파게티 너무 좋아. 돈가스 진짜 커요. 두께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밥 위에 브레이크랑 콘 샐러드, 피클 단무지. 항상 가득. 이제 먹어볼까요? 약간 쫄면 면을 그 떡볶이에 넣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배부르게,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소에는 편의점 먹방이 거의 첫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떡국 먹고, 이렇게 또 먹으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구독 꾹꾹 꾹꾹 꾹이야.